자, 공간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공간 자체는 시험에 또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의 이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우리가 파괴되지 않는데, 자, 민법 거기에 보면은 제212조가 나와요. 민법 제212조 보면요. 자, 거기에 지문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조문이 나와요. 그게 상하에 동그라미 치면은 상하가 공간입니다. 상하가. 그래서 이 토지 이 소유권에 있어서의 무슨 범위? 토지 소유권에 뭐가 나온다? 공간. 상하가 공간이거든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데,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뭘로? 우리는 입체적으로 뭐 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8회 또 우리가 시험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 재산권, 이 민법 제212조는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이 그림이 우리가 3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그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그림 관련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지구의 중심입니다. 자, 이 지표상의 이 택지, 계곡, 수면 등과 관련되어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이 수평 공간입니다. 그럼 지표에서 이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공간은 지중 공간이라고 해요. 이 지표상의 주택, 빌딩 등 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 공간이죠. 일정한 높이 공간인데, 자, 그러면 이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에 지중 공중을 대해서 몇 차원이냐면은 3차원의 공간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업은 공간업,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 그리고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 다 앞에 3차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또 이 평면, 2차원적인 평면의 지중, 공중을 대해서 우리는 입체 공간의 개념이다. 입체 공간의 왜냐면 14회 시험 나올 때 많이 틀렸거든요. 14회, 18회 시험에 출제 입체 공간의 개념. 그래서 토지 가격은 수평 공간의 가격, 지중 공간의 가격, 공중 공간의 가격을 다 더해준 3차원에 있어서의 공간 가격이다. 그래서 이 개개의 공간 가격을 다 더해준 게 토지 가격이다. 다 더해준 것을 우리는 총화라는 말 쓰죠. 총화. 총화. 자, 그러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관련해서, 자, 이 내용을 우선 보는데,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얘기죠. 지표에서 지하 몇 미터, 공중 몇 미터,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하나 되겠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8페이지에 거기에 이 밑에 보시면은 지표권
지표권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지표권. 자, 우선 지표권 밑줄을 한번 긋고 갈까요? 37페이지에 자, 37페이지의 중간 박스 바로 위에 구체적 범위 해석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밑줄. 예, 그 37페이지 박스 위에. 예. 두 번째 박스 바로 위에 구체적 범위 해석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박스의 입체 공간에 공중 공간 보세요. 일정한 높이의 공간, 일정한 높이 밑줄. 그러니까 무한대로 확대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 일정한 높이 공간에 한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38페이지로 오시면은 거기에 38페이지 오시면은 이 지표권이 나오죠. 그림 밑에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인데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지표에 있는 물을 어떻게 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는 지표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표권에 자 그러면은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 지중 공간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지중 공간을 어떻게 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해요. 지하권 자 지하권 중에서도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요 빨간 선이 뭐냐 한계 심도라고 해요. 한계 심도. 자, 그래서 이 한계심도라는 우리가 개념을 보면은 한계심도는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이 지하의 뭐 전철 같은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이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깊이를 한계심도라고 해. 자, 그러면 이 한계심도 요 이내, 요 빨간선 요 이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사적 지하권이야. 자, 여러분 지하를 땅 팔면 안반이 있거든. 지하에 있는 안반이나 지하에 있는 물,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우리가 소유자의 권리가 미쳐요. 즉 우리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이죠. 요 파란색 이 부분인데 이게 바로 우리는 공적 지하권입니다. 공적 지하권인데 바로 뭐죠?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에 있어서의 광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석탄, 석유, 금, 은, 이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예,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얘기죠. 15회 시험 정답 물었죠. 우리가 18회 시험 우리가 출제를 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주의 좀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39페이지에 그 내용을 염두에 두셔야겠죠. 위에서 7번째. 예,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하의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광업권의 목적이 되므로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 중요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 또 위에 세 번째 보세요. 국가에 따라서는 이 지하권을 여러분 국가에 따라서는 이 지하권, 이 지하권을 모두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우리가 인정하는 나라로 있지만은 지하권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어. 우리나라는 뭐죠? 우린 지하권의 뭐를? 우린 요 일부만을 인정하지. 자, 체크했죠? 예, 그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자 공중권. 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인데 또 이 빨간색
요 범위, 빨간색 요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 효력이 미쳐. 즉, 이 사적인 공중 공간을, 우리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좀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를 해요. 충돌,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충돌에 대해서 나타나는 대표적 분쟁이 뭔지 아세요? 일조권, 조망권 분쟁.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일조권, 조망권 분쟁. 우리 모 교수님 분들 한분 계신데 이분도요 소송을 했거든요. 건물을 짓는데 옆에 분들이 저뭐 한다. 햇빛이 건물을 지으니까 햇빛의 제한을 받는다. 없을 때에 비해서 이 소송을 건 거예요. 예? 소송을 걸었는데 그래서 법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6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1조건 1심이 6천만 원에다가 이자가 있죠. 예, 이자를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이제 그 물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는 얼마 요구했냐 하면요 1억 5천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 간 건데 이거 어떻게 돼요? 건물 지으면 옛날하고 달리 요즘에는요 건물 지을 때 얘기 안 해. 짓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해. 일조권 문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짓는 중간쯤 짓다가 어떻게 돼? 1조 소송돼서 아파트 공사 중단됐어요. 그 조합원 날벼락 맞았습니다. 왜? 이제 공사 지연에 따라서 건설사 손해배상 들어가죠. 조합원 다 부담해야 돼요. 그리고 또 1조 보상 들어가야죠. 그래야 공사 다시 재개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합원 1인당 한 1억 원씩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사하기 전에 미리 깔끔하게 이걸 해결을 해야 돼. 아니면 골치 아파. 요즘엔 툭하면 소송하대요. 이게 소송은 옛날엔 잘안 하는데 요즘 공인중개사 법을 다들 공부하다 보니까 법에 너무 정통해. 그래서 소송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소송 진짜 많은데 그중에 부동산 관련 소송이요 90%예요. 변호사 부동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중에 일조권 소송이 1년에 한 7만 건 가까이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머리 아픈 거야. 이 일조 소송할 때이 조건에 해당하면 소송하세요. 통보를 하는 거야. 하도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요즘 뭐 민사 분쟁 조정도 있는데 하여튼 소송이 많습니다. 자, 예, 또 여기거든요. 빨간색 위에 이 사적인 공중 공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기관, 공공이 이용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죠? 공적 공중권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항공기 통행, 항공권이 있죠. 여러분 항공기도 길이 있거든요. 그 길에 따라 운행을 해야 돼. 통행. 또 전파. 여러분이 공중파 이런 전파의 발차. 이것도 공적 공중권이에요. 전파권, 항공권. 자, 이건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건요. 여기만 미쳐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건이 범위만 미친다는 거예요. 이 범위만. 예?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 시험에 자주 많이 출제를 하는 내용 확인해 두셔야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위치가 나오죠. 자, 위치는 어떤 장소가 가지고 있는 시장성, 뭐 지형, 지세, 여타 자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거든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관련해서 위치와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에 40페이지 보시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13회 시험과 20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죠. 이 절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는 자연적 위치, 물리적 위치라고 하는데 이 지리적 좌표, 이 지리적 이 좌표로서의 위치,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다.
불변,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나요? 그렇지만은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돼서 변하지 않지만은 주변의 토지 이용,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따라서 뭐는 달라질 수 있다. 토지 가치는 어떻게 돼요? 변할 수 있어요. 토지의 가치는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상대적 또는 경제적 위치라고 해요. 상대적 경제적 위치.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대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 이 위치,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 이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토지의 효용, 상품을 소비함으로써는 만족이 효용인데, 이 효용성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효용이 비슷하다. 주거용 비슷하죠? 효용성이 비슷한 부동산 간에는 상호 대체 관계가 인정이 돼요. 여러분, 주거용 부동산끼리는 대체할 수 있죠? 대체 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또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거기에 위에 두 번째, 세 번째인가 40페이지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잘 알아두시고. 자, 알프레드 마샬은 위치의 가치로서 허드는 접근성을 가지고 도시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은 근접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근접. 여러분, 근접이란 말을 많이 듣죠? 근접 거리에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 가까운 거리를 얘기해. 여러분,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이라는 것은 실제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데, 이 근접성과 뭐는 다르다? 접근성은 용어가 다릅니다. 실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접근성은요, 이 닝이라는 교수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 경비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비용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어떤 물건과에 있어서의 상대적 거리 관계를 얘기한다. 어떤 물건과에 있어서의 상대적 거리 관계. 자, 어떤 물건과의 사세의 상대적 거리 관계를 의미한다. 접근성. 이때 상대적 거리는 절대적 거리. 여러분, 절대적 거리가 뭔지 아세요? 절대적 거리는요, 실제 측정한 거리를 얘기해요. 그걸 뭐, 절대적 거리는 실제 측정한 거리, 실거리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의 의식에 따라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의식거리. 부동산에서는요, 의식거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통수단의 차이, 버스, 택시, 전철, 교통수단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시간거리 개념. 동일한 비용으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느냐, 운임거리. 이 거리가 이렇게 네 가지 거리니까 상대적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접근성 개념 갑니다.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거리적,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측정하는 것을 접근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부담이 적을수록 접근성은 양호하다. 그럼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입지 조건은 좋고 따라서 부동산 가치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허드란 학자가 나오죠. 중간에 보시면 거기 집가와 접근성을 보면은 이 허드란 학자가 나오죠. 허드는 집가는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의 바탕을 두고, 경제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어떻게 돼요? 편리함에, 편리함은 도심으로부터인 거리인 가까움에 의존한다. 따라서 직가는 가까움, 즉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허드인데, 그래서 허드는 이 접근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접근성의 특징을 보면요,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우리가 접근성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 공해 대상 물건이라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 있어요. 감가 요인이 돼요. 자, 위험의 대상 물건인 변정소나 가스 충전소, 혐오의 대상 물건인 쓰레기 매립장, 하수 종말 처리장, 화장터, 공해의 대상 물건인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이런 게 들어서면 부동산 가치는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대하지, 그런 시설 들어오는 것은. 접근의 정도인데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택 가까이에 시장이나 학교, 버스 정류장, 할인점, 공원 뭐 등등이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 내에 각종 쓰레기,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접근의 정도. 자, 거리와 접근성을 보면요. 자, 여러분 실제 거리가 가까워요. 그럼 접근성은 좋습니다. 근데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리가 가까울지라도 일방통행관계로 멀리 우회를 하는 경우에는 접근성 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어요. 특히 서울은 일방통행 많거든요. 이제 자동차에 몰다 보면 특히 저희들도 가서 막 헷갈려. 예? 가서 밤에 가면 잘 안 보여. 가서 잘못 들어가서 막 욕 얻어먹어요. 목동. 저희들이가 먹다 가면 진짜요. 네? 식당 잘못 찾아가고 식당 보다가 차 박을 뻔한 것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조심해야 돼. 목동은 또 외제차들이 많아서 잘못 박으면 이거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일방통행을 길이 많은데 그건 표시를 잘 해줘야 돼요. 일방통행. 초보들은 모르잖아요. 내비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거리는 가까운데 주차장이 멀리 있어요. 원거리. 그러면은 파킹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망해요. 그러니까 요즘 백화점에 할인점 보면 주차장이 다 어디 있어요? 그 건물 내에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용도와 접근성을 보면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이나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요,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된 쾌적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가정주부들이 아파트 보면은 먼저 구조를 보더라고요. 내 동선 생활에 편리한가. 네? 남성들은 잘 몰라. 여성분들이 봐야 돼, 아파트는. 그러니까 자기 편해야 되니까 그 구조 이런 걸 볼 거거든. 내적 쾌적성이야 그게. 근데 또 그 아파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내 마음에 든다. 이건 또 외적 쾌적성입니다. 이 내적 외적 쾌적성이 본인이 좋으면요 주택 가치는 어떻게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자, 상업용 부동산은 당연히 점포니까 매출액이지. 매출액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상업용 부동산은. 공업용 부동산은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생산비, 수송비가 전략이 되는 장소에 입지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자, 위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데, 자, 여러분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부동산의 상태, 위치보다는 뭐를 용도를 더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뭐 용도야, 용도. 그 위치가 어떤 용도냐? 용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하거든요. 용도 내지는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뭐 유용성, 입지 조건을 기준. 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용도 내지는 유용성,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개념이죠. 자, 그 내용이 41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죠. 환경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환경이라는 것은 이 개별 부동산, 위치가 고정된 개별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를 형성한다. 그 지역의 환경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 환경은 전체로서, 그리고 부동산은 부분이죠.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전체로서의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부동산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능률적인 부동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경계를 파악을 하여 접근을 해야 돼. 왜? 환경은 공간이 확
확대되어지는 형상인데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의 경계를 상정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주거 입지를 선정할 때는 이 생태학적인 환경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인데, 자, 생태학이라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처음 1833년에 나타난 용어예요. 즉 다윈 진화론인데 그 진화론 그 생각을 하면요, 환경이 적합해야 돼. 그래서 주택이 그 주택에 둘러싼 환경에 적합한가.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지을 때 뭐를 받아요?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환경이라는 용어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42페이지 보시면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타나죠. 자,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면은 우선 뭐가 있어요? 자산, 자본, 자산, 자본, 그리고 생산 요소, 생산 요소,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시험 문제 여러분이요. 자, 17회 시험, 19회 시험, 23회 시험은 이렇게 냈거든요.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거. 그럼 요 다섯 개 중에 네 개 나오고 하나가 환경이 나왔어. 그럼 환경이 정답이야. 환경은 뭐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그런 문제가 세 번 출제한 거예요. 쉽죠? 그런데 또 22회와 작년 27회 시험에는 또 우리가 또 시험에 또 출제했죠. 22회는 이렇게 냈거든요. 부동산은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왜? 소비재지.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입니다. 22회. 27회는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공간 등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공간은 기술적이죠. 그 질문이 또 출제한 거예요. 27회 시험. 그런 형태로 기본적 개념을 묻는 문제를 내요. 그런데 이 자산은 또 주의해야 돼. 자산은 우리 부동산은 무슨 자산? 실물 자산. 이 토지와 건물 등으로 대표되는 실물 자산이지. 뭐 여러분이 뭐 골드박 금 같은 거. 그렇지만 금융 자산은 화폐로 표시된 금융 자산은 뭐예요?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 뭐 예금, 주식, 채권 뭐 이런 게 금융 자산이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전과 동일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실물자산,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걸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뭐라고 한다? 헷지라고 하죠. 헷지. 헷지는 위험 회피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오염을 회피시켜주는 수단으로서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실질적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 뭐를 어떻게 돼?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여러분 투자이론에서 25회 그리고 27회 시험 작년 3년 전 작년에 또 출제를 했어요. 개념 이해하는가. 또 재산을 증식시켜주기 위한 투하된 자본으로서, 또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죠. 생산요소, 생산재로서, 인간의 최종생활의 편의를 위한 소비재로서, 뭐 주차장 용도로 제공한다든지, 뭐 그리고 이 소비재 자체가 하나의 상품인데, 부동산 상품은 일반적으로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상의 부채, 대출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 기본적 개념이죠.
종류를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의 우리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자, 45페이지로 오시면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면은, 자, 지금 우리 복합 개념에서 세 가지 배웠잖아요. 기술적 개념, 우리가 경제적 개념, 그럼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을 우리는 법, 제도상 개념이라고 해요. 자, 법률적 개념은 법, 제도상 개념으로서 우선은 이렇게 나오죠. 광의. 자, 시험에 광의로 나오기도 하고요. 22회 시험이나 우리가 10회 시험에는 넓은 의미로 출제를 또 해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 자, 이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 부동산인데 여기는 협의. 자, 협의는 뭐죠? 좁은 의미. 요거는 좁은 의미. 협의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여기다가 뭐를? 우리는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한다. 준부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한다. 이렇게 나누죠. 자, 협의부동산은 협의부동산의 민법 제99조 제1항입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우리 작년에 출제했었죠. 우리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걸 우리는 또 작년에 또 출제했는데 시험 문제에 우리가 네 번 출제했었죠. 우리가 10회 시험. 예? 이제 10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15-1회 시험, 22회 시험,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많이 나오죠? 예?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자, 그래서 이 협의 부동산은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협의 부동산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 민법상 부동산. 그럼 가끔 시험 문제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는지 뭐. 예, 민법상 부동산이. 그래서 이 민법상 부동산은 예, 토지와 정착물로 나누는데 토지는 이미 배웠죠. 토지는 저 왼쪽에 공간에서 배웠어요.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이미 왼쪽에서 다 배운 겁니다. 이제 정착물 배워야 되고요. 준부동산 개념. 준부동산은 이제 사회의 통념상 부동산과 같이 규율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의 집단을 준부동산이죠. 자, 48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준부동산의 성립 요건은 뭐냐? 자, 준부동산의 성립 요건을 보면은 등기, 예? 등기 또는 뭐를 해야 돼? 등록, 등기 또는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춰야 돼. 그래서 등기 또는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추어 부동산으로 준하는 물건을 준부동산. 그 개념을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를 또 많이 하죠. 등기 또는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 그건 11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개념 22회. 그리고 작년 27회 시험에 또 개념이 출제했어요. 준부동산 개념. 자, 종류. 자, 종류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건 또 10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죠. 종류 보면요. 등기 대상 물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등기. 등기 대상 물건.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20톤 이상의 선박. 자,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 등 임목, 자 공장, 재단, 광업자라. 여러분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은 요거 두 가지거든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한 개의 물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 물건이 있어요. 등록 대상 물건으로서 뭐가 있어요? 자동차, 항공기,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뭐죠? 중기라고 해. 이것은 우리가 등록 대상 물건이에요. 세 가지는. 등록 대상 권리가 있어요. 이 등록 대상 권리는 준 물권, 물권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어업권, 광업권이 있어요. 이 종류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예, 준부동산에 관련된 이 정도를 알면 되는데, 그래서 준부동산은 이 시대라든지 나라, 학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준부동산에서의 범위는 우리가 시대, 나라, 학자 등에 따라 우리는 차이가 있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개념인데, 자, 여러분이 잠시 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 민법상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련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우리 정착물 관련해서 45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여기서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